방제 바꾸자. 예, 인천 나은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빈님 예, 반갑습니다. 그 인천 안녕하세요. 나은이 네, 말씀하세요. 제가 컨텐츠 빨아먹을 거 없으시면 딴방 가서 빨아먹으세요. 김희수 씨. 예, 김이수입니다.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병신 같은 소리는 제가 사람 입인지라 해야 되는데 딴방 가서 컨텐츠 빨아먹으십시오. 당신의 진행 솜씨는 진행 솜씨라는 말은 내 정말이지 어감상 너무 틀린 쓰레기네. 말이네요, 선생님. 정말 쓰레기네요, 당신의 MC. 홀리 쉣, 죄송합니다. 암튼 따방 가서 빨아 드세요. 김희수 씨, 예. 제가 이 방에서 나가거나 나가지 않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아, 왜냐면은 당신도 지금 지금 진행 능력 딸려가지고 계속 병신 같은 말투로 딴방 아니요, 가서 저는 죄송한데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중량 안녕하시고 빡빡이를 이 방에 반가우시고 돼지 하세요. 빡빡이를 저를 가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요. 김희수 씨, 고중량은 힘듭니다. 네. 이 방에서 좀 기생 좀 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 편히 쉬다 가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채팅창에 노잼이라고 지금 올라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건 당신이 이미 알아서 노잼이죠. 하시고. 당신이 네. 노잼입니다. 예, 김희수 알겠습니다. 씨, 네. 예.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방 심노잼 방이네요. 아유, 그러면은 돼지는 나가주세요. 수고하세요. 아, 진행 보소.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뭐저 약발방이라고 제가 뭐좀 뭐까지 준비한 것이 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릴까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얘라 이 씨벌 새끼야. 나가 뒤져 그냥. 철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런데 반갑습니다. 지하철 있거든요, 광주에. 안녕하세요. 없어? 왜 강퇴해? 공부하기. 멀리 날아가죠. 빙빙빙 돌아가는 세상 나를 뭐야, 가사 뭐야? Tell me, please don't let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나간 좋을 거야. 혜진님, 아, 노래 부르고 계시구나. 말 걸지 말아. 우와, 예쁘다. 우와, 노래 잘한다. 박수! 잘 들었습니다. 혜진님, 나가셨네. 뭐 인천 나으리세요? 키키키키 여기 키키. 왜 나갔어? 각이다. 야야, 스나이퍼님. 스나이퍼님, 여기 그랩 1인자 있거든요, 진솔이라고. 아, 맨시 스나이퍼 마법 배송 아닙니까? 아, 그래, 예, 그, 랩 배틀 혹시 가능하세요? 약간 배틀치라고 해, 뭐, 씨발 새끼. 팬싸들 저는 제호랑 맞지 안녕하세요. 않는 것 같아요. 인천 나월이다. 예, 반갑습니다. 약간 근데 그러면 복고풍 같은 거 좋아하세요? 복고특이 뭐예요? 복고풍. 아, 미어스템. 쉬었으면 들어가 주무세요. 리얼리마스테스. 드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왜 내가 말하면 아니 근데 왜 애들이 말을 다 못해. 벙어리 아니면은 다 컨셉충들만 들어오냐 여기. 미어스테모.
미아리 마스터. 안녕하세요. 내가 뒤질래? 그만 안 해? 담당인 씨 씨발 이름 써 붙여놔 가지고. 내가 좀 그지랄하고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얼님은 몇 살이세요? 저 35살이요. 대체 대립이죠? 예? 만초 또 왔네. 아니 왜요? 아니 나이를 왜 물으세요? 예? 35살은 좀 심했다 그지? 어 인정한다.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딱밤 맞을래요?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딱밤은 미안. 자고로 음낭에 때려야 제맛이거든요. 인천 라 인천 나을. 님 때문에 사람 많아졌잖아요. 어쩌라고 이 씨발 새끼야. 예? 어? 아니 어쩌라고. 님 때문에 사람 많잖아요. 어쩌라고 좋잖아. 어쩌라고 그냥 내릴 거예요. 왜 내려? 아 빙신이네. 사랑나무님. 네. 저 가도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가요? 유일한 오디오인데 왜 가요? 니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죄송한데 두 분 꽁냥거리실 거면 두 분이서 모텔을 잡으시던 야놀자로 예약을 하시던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듣기가 싫잖아요. 예? 와 맛있겠다 씨바. 아이 그거 성향님. 네. 뭐가 맛있겠는데요? 아 그냥 갑자기 맛있는 거 생각나가지고. 그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왜 괜히 여기서 여성분도 듣고 있는데 좀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여성분한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여성분이. 지금 인천나을님 자제를 좀 해주세요. 씨발 새끼야. 싫은데 개 새끼야? 싫은데? 씨발놈들아? 저기 인천나을님 왜요? 아 욕하지 마세요. 님이 욕했잖아요. 근데 코트랑 좀 비슷하네요. 알았어 알았어 방자 욕 안 할게. 왜 코트 따라하는 거예요? 뭘 따라해 병신아. 코트가 난데 개소리 처짓거리고 자빠졌어. 코트가 원래 이런 인성이 나빴나요? 인성이 좋은 BJ가 어딨어 씨발놈아. 나는 아 짜증나고로 개새끼가. 어, 나는 잘 모른다고. 혼막으로 스바럼이 뒤질라고. 야 진짠가? 아 그래 호트 형님 집에 아니, 맛있는 거 많아요? 왜? 들어왔으니까 내 방이 풀방이 찼겠지. 그리고 얘네들을 말 안 하고 지금 있는 새끼들은 얘네 패딩. 아니 뭐 어쩌라고. 아, 망정 좀 닥쳐봐 씨발아. 그래. 야, 그 팬에 그 BJ야. 야 초코나무야. 좀 싸닥치면 안 되나? 아 어? 제가 그래도 방장인데. 아 그래 그래. 그 나을님도. 아 우리 당산 타이슨 형님께서 별 자그마치 별 풍선을 100개를 나이 또 나이 따. 야 맥도날드 강퇴 시켜라. 진짜요? 왜요? 아 니꺼 소리 방송 소리 끄라고 이 병신아. 이분 진짜였어? 방장아. 아 진짜 딱 봐도 진짜. 아 그러니까 방장아. 아 네네네. 맥도날드 같은 새끼 강퇴하라고 임마. 왜요? 아니, 원래 있던 사람인데. 아 저 새끼 원래 있건 어쨌건 뭐야 이거 유착 관계야? 아니 그 아니야? 뭐야 이거 유착 좆대네 이거. 왜요? 왜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니 방에 미리 있었다고 하면은 이 방에서 폐악을 끼치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럼 네가 주의를 주든가. 맥도날드님 그 방송 소리 듣게 어차피 그 사운드 똑같아. 네 껐는데요? 껐대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강타하라 그래요? 알았어. 방장아 나 니꺼 니꺼 소리 끌게. 아 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말 좀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방장님 착하신가요 혹시? 아니요 나쁜데요. 아 방장아. 네네.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나 이 방에? 네. 사랑나무 꼬시러 왔어. 미치잖아.
아니, 뭘 빠게 네 꼬시려고 왔는데. 아 인천이 여자친구 있는데 왜? 아 인턴 여자친구 사이버는 또 사이버지. 헐 여자친구 있으면서 이런데요. 헐 올레리 꼴레리. 야 사랑나무. 완전, 아니 인턴이 완전. 야 사랑나무. 아 왜? 기분 좋게 해줄게. 네. 아 인턴이 물란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기분 좋게 해준다는데 왜 그래? 아 진짜 역겹네. 아니 기분을 기모띠하게 해준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어, 노래 불러서 이렇게. 아니 그거 너무 약간 음흉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뭘? 야 잠깐만 한국 씨. 네? 니는 뭔데 지금 사랑나무한테 말투가 어쩌고저쩌고 니가 뭔데 지적질이야? 보디가드 아니에요? 내가 아 귀엽겹네. 죄송한데. 아 둘이 뭐 무슨 뭐 돼요? 둘이 무슨 관계인데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 그럼 꺼져 그냥. 처닥치고 꺼지세요. 네. 아니 그래도 네. 자 우리 사랑나무님.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할 거야. 아 여성분한테 너무 좀 들이대신 것 같은데. 아 이게 원래 상남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상남자들은 드디어 머리에 있는 얘기 바로 말로 합니다. 제 자기 건들지 마세요. 사랑나무님. 몇 살이세요? 21이요. 21. 아, 이렇게 자기야,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해. 아, 씨발 부드럽네. 아, 잠깐만 방장님. 네. 이거 제재 좀 가해 주세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아, 이제 안 할게요. 한국이란 새끼 존나 역겨운데 이 새끼. 누구요? 저 여성분이랑 실질적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막 존나 느끼하게 어우 자기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지 혼자서 역할 그거 하는데 굉장히 역겨운데요? 저 한국 제가 봤을 때는 소라넷 회원이거든요?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박사방 VIP거든요? 아 그건 너무 한국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엠방방 VIP 회원이니까 강퇴를 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안천님 너무 그 나가 이 개새끼야. 어디 여자친구 지금 여자친구도 아닌 사람한테 네가 지금 뭐라고 저기다가 어우 자기야 이 지랄해. 아 너무 부담스럽게 하니까 제가 좀 지켜드린 거죠. 사랑나무님 왜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좀 봐봐요. 질색을 하잖아요. 지금.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안 그래 자기야? 아니 나쁘지 않은. 아 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한국님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궁금한 게 있다 이거. 난 좋아하면 안 돼요? 예? 네, 궁금한 게 있다니까요. 뭐요? 근데 살 때면 형 진짜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일부러 봉인시키는 거고요. 아 만두한테. 아 약간 이제 아 봉인시켰구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쓰잘데기 없어요? 아 나 씨팔 아, 새끼가 존나 나랑 말하려고 씹새끼가. 어? 형님 저 한 입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 저기 여성분 나랑 얘기 좀 해요. 예? 나한테 화났어요? 왜 나한테 화났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화날 일이에요? 네. 예? 네. 내가 싫어요? 그래요? 아니 인천님 너무 좀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아니, 내가 저... 싫으니까 아니, 갑자기 상황극 하시는데 정우성이 아 이거 빠담빠담의 정우성인데요? 그러니까 정우성이 아닌데요? 아 정우성 맞는데요? 그 대사가 틀렸어요 일단. 아 맞나요? 예. 네. 네. 대사가 조금 틀렸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일단 아가리 닥쳐주시고요. 아 네. 자 일단 우리 사랑나무님께서 정확하게 좀 그 노선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남자분들에게 전폭적인 인기를 받고 계신데 아닌 것 같아요. 소감은 필요 없고요. 예, 정확하게 좀 노선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자기야,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어우 자기야. 진짜 역겹다. 씨. 제가 싫어요? 네. 우리 사랑나무님 내가 싫어요? 네. 난 사랑나무님 좋은데 사랑나무님 내가 싫다고 싫은 거예요? 네. 이런 씨발라미. 아니 그거 왜 안 해요? 사과해요 난. 어?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거 왜 안 해요? 아, 닥치세요. 싫다고 하면 이제 좀. 닥치세요, 님들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 나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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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랑나무님 그럼 이 방에서 가장 본인 스타일은 누굽니까? 저죠. 없습니다. 어? 얘 누구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진짜 없어요? 자기야? 아 어우 자기야. 아이고. 어우 자기야. 어우 자기야 너무 어우 자기야 너무 냉혹하다 자기야. 어우 너무 냉정하다 자기야. 아 너무 어우 좀 너무하네. 언제까지 계실라고요? 코트님 나가달라는 소리 같은데. 약간 질색을 하시는데. 예예 예, 저 나가달라고요? 아니 아니 나가지 마세요. 아니 씨발 지가 여자면 여자지 여기서 나가라 말아야 병신 같은 게. 아 존나 싸가지 없네 전혀. 야 너 뒤질래? 야 뒤질래? 아 제 여자 건드리지 마세요. 어 존나 성격 좆같네 여자. 야 너 뭔데? 그럼 안 돼. 뭔데 너 말해봐. 내 자기 건들지 말라고 했다. 네 자기 아니잖아 이 비응신아. 오늘부터 내 거야. 지랄한다 비응신 같은 새끼. 자기야 나 잘했지. 이 새끼 계속 보니까 좀 조병신 같은 매력이 있는데? 병신 여자한테 존나 까야. 너 자존심도 없냐? 어? 남자는 예? 자존심이고 뭐고 버려야 됩니다 여자. 지랄하고 있네. 꼭 이런 새끼들이 몇 달 동안 알바해가지고 여자친구 모텔빌 내주거든요. 예. 어? 당연한 거 아닌가? 니랑 가는 모텔이 아닌데 이 개새끼야? 상대모사로 참교육했죠. 우리 막나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솔직히 여기서 장경철 성대모사 하면은 그거 범죄입니다. 예 진짜로 여성분께서 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귀 막고 있어. 내가 지켜줄게. 미친 새끼 존나 역겹다. 아 이새 씨발 존나 역겨운데? 오글거리는데? 제 방식에 제 나름의 이게 사랑 표현인데. 아 이 새끼 개역겹네. 아, 아 제 사랑 방식을 좀 이해를 못 하시네. 아 근데 여성분도 좀 재수 없는 거 아세요? 여성분도 상당히 재수가 없으세요. 예? 건들지 말라 했다. 미친. 아 근데 사랑이 응소가 하셨네. 나얼님. 예. 일단 뭐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년은 한 트럭 줘도 안 가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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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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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좀. 일단 왜냐면 저는 수염 난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수염 나신지 안 나신지. 목소리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수염 났나요 안 났나요? 저 여성분은 일단은 스포츠 머리를 했을 것 같아서 전 별로. 아? 별로입니다. 코튼님 머리 스타일이 스포츠 머리 아니에요? 스포츠 머리는 무리수이신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안 가립니다. 근데 저는 사람님 같은 경우에 약간 근데 목소리 어디 목소리 진짜 좀 이렇게 갸냘프고 목소리 되게 듣기 좋은 여성분 있는 방 없나? 안녕하세요. 저기인데요. 여성. 방금 말하신 분은 그분 아닌가요? 쌍놈들아! 씨발놈들아! 이거 아닌가요? 미치 더럽네. 호트님. 아니 방에 여자가 한 명이야? 호트님 그거 상대방 아, 그러네. 한 명밖에 없네. 마라톤의 조승우 씨. 아 장애인 아, 비하하지 여자... 마세요 방장님. 아 아니 방금 장애인 비하하셨어요. 아니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 지금 장애인 비하그라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여기서 지금 초원이를 흉내내라고요? 초원이 장애인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 갑자기 자폐아 흉내내라 그러세요? 아니, 미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다른 거 할게요.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아니 저는 조승우 씨를 좋아해가지고. 아 저는 배우 흉내낸 건데요. 아니 조승우 씨를 좋아해. 아 저 배우 흉내낸 거라고요. 비용신아 마라톤의 조승우 씨를 흉내내면 안 돼? 그럼 흉내내세요. 그러면 저 말고 그 저는 기봉이 흉내낼 건데요. 싫은데.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재밌는데 씨발 새끼야. 니처럼 그냥 아무 여자한테 자기야 자기 하는 새끼보다 재밌는데요? 아 아무 여자라뇨 제 자기한테. 좀 빡치네요. 아니 그런 진짜 그 본인의 목소리 정말 개중딩 목소리가 나요. 예?
그 변성기 갓 지난 그 개중딩 목소리로 자기야 자기야 하는 게 굉장히 역겹다 이거죠. 예? 아 근데 저는 당신은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방이든 가면 여자들이 저한테 미성이라고 해요. 지랄한 미친 새끼. 예, 새하얀 도화지 같은 목소리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유, 미쳐버렸다. 네. 아니 진짜 불쌍하네 당신. 아 근데 질투하지 마시고요 인천님.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아 무슨 소리예요. 대비 잘 받겠습니다. 저는 안 사귀는 거예요. 못 사귀는 게 아니라. 그럼 일단 제가 내는 문제를 하나 맞춰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이 방에서. 문제가 뭐죠? 제가 지금 입으로 내는 이 브금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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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많이 트는 브금인데 아무도 모르세요? 어, 나 인방 안 보는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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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니 내가 브금 존나 찾고 있었거든 아까. 예. 아 유희왕? 유희왕 뭐지 얘들아? 유희왕 유희왕 예. 정답. 아 유희왕의 제목이 있어. 아 이게 수천년 진화 이거 아니에요? 마침내 선택. 아 유희왕에 뭐 있는데? 아. 아 신의 분노 그렇지. 신의 분노 이거야. 아. 이야. 그게 그거예요 아까. 아 유희왕 그 그러니까 너무 다른데 형님. 음치세요 혹시 코트님?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맞잖아 비영신아 틀고 해볼까?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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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고 하나 더. 재미없는데 이제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더럽게 재미없는. 시바놈들이. 그럼 니들 얼마나 재밌는데? 니들 저는... 여지껏 살면서 개인기 하나라도 있어요? 해보세요. 전 있어요. 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자, 김혜수 성대모사 해볼까요, 제가? 존나 재미없다, 병신. 어? 괜히 그 목소리로 쏠 수 있어! 이 지랄 할 거 뻔하죠? 그럼 견제하시네. 아, 해보세요. 그럼 김혜수 웃기면 제가 만 원 드릴게요. 해볼게요. 예. 쏠 수 있어? 아... 잘한다. 역시 여러분들 BJ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딱 느끼셨죠? 방금 이 순간에? 예, 죄송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BJ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비용 제가 무리를 일으킨 것 같은데 일단 예. 사과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뭐요? 세불이요? 죄송합니다. 아. 아무나 BJ 하는 거 아닙니다. BJ는 아무나 한다. 아, 인천님 BJ예요? 예. 아, 진짜요? 예. 아, 신기하다. 나도 할까? 님이 무슨 주제로 합니까? 자기야. 저는 목소리도 좋고 일단 잘 웃기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은 그 BJ 명을 성범죄자로 해주세요. BJ 성범죄자님 아시겠죠? 그건 예. 조금. 아무 여자한테나 가가지고 자기야, 자기야 이 지랄 해보세요. 그럼 그거 질차 타면 이제 성범죄자 알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 아, 예. 바로 그건가요? 예. 괜찮네요. 웃겼다. 웃겼으니까 만 원. 재미없는데요? 네? 재미없는데요? 웃었잖아요. 웃으셨는데? 아니, 개인기로 웃기라 그랬지. 누가 저런 걸로 웃기라 그랬습니까? 아, 저것도 말재간도 개인기죠. 아니, 방금 드립 인정합니다. 네, 만원. 아, 감사합니다. 아, 방금 드립 좋았어요. BJ가 인정해주셨네요. 와, 이 정도면은. 근데 그런 겉절이 드립 하나로는 BJ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님들아. 아시겠어요? BJ란 쉬운 게 아닙니다. 몇 명 보는데요, BJ님? 뭐. 저 지금 4만 7천 명이요. 4만 7천 명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족밥이신 것 같은데. 4만 7천이면은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4만 7천이면 4만 7천 달인데요? 구독자가 4만 7천 아니에요? 구독자는 죄송한데 80만이에요, 80만. 아, 진짜요? 네. 80만? 나대지 말아주세요. 오우, 저 밖에 인구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진짜? 아시겠어요?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다 쳐다보죠. 아, 다 쳐다보죠. 예. 이 유튜브. 아, 이 인플루언서의 삶이 참 고되고 고달프네요. 씨발 새끼들아.
그쵸. 저도 솔직히 고달퍼요. 여기 토콘에 오면 약간 시기 질투가 많아서 저의 그 목, 달콤한 목소리와 그런 것들에 병신. 아 근데 니 어떻게 생겼는데? 그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서 존나 역겨요 니마. 예? 네네. 솔직히 아니 근데 사랑나무님 안타깝죠. 사랑나무님 사랑나무님 님 스피커 껐대요. 아 제 거 소리 껐어요? 네. 저 씨발년 기지개 아끼네. 싸가지 존나 없네 개 같은 년. 아 이러니까 너무... 다 빨아주니까 이게 여자애들이 여기서 진짜 이상한 쓸데없는 버릇이 생겼다니까. 아, 싸가지 없어졌잖아. 벌써 여왕벌이라는 거 여왕벌로 갈라 그러잖아. 왜 여자들은 너무... 이렇게 토콘만 하면 여왕벌 테크트리를 탈까? 아 근데 어? 너무 그렇게 막 막말하지. 아, 존나 싸가지 없네. 아 그럼 아직까지 너는 아, 지금 아직까지도 빨아준다는 거야? 한국아, 넌 자존심이라는 게 없냐? 어?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너는 붕알도 없냐? 너는 붕알도 없어? 이 새끼 진짜 너... 붕알도 없는 새끼네. 그 쌍욕은 좀 그런. 붕알 언제 뗐니? 너희 붕알도 없냐? 붕알 저절로 떼지던데요. 탈부착이야? 약간 뉴턴. 어 약간 약간 이 새끼 USB 붕알이구만. 뉴턴의 사과처럼 이제 사과. C 타입이야? 이제 갑자기 어. 떨어지더라. 어 이 새끼 C 타입이네. 네 C 타입. 아니 근데 사랑 나무야 진짜 끝까지 못 들이. 아니 나 진짜 저러면 존나 짜증나. 여자들이 저럴 때 어, 왜 저러지 대체? 아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지? 존나 시크해. 내가 이래서 뭐...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다. 여자는 나쁜 남자를 뭐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우리 한국이 같은 애들은 여자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어우 자기야 네. 어우 미안해 내가 어우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싸가지 없게 어? 계속 하다 보니까 저런 한국이 같은 애가 좋겠어요? 저 같은 싸가지 없는 스타일이 좋겠습니까? 그 여자친구 없죠? 나요? 예 네, 약간 있는데? 하다신 것 같은데 네가 평생을 갖다 바쳐도 못 만날 여자랑 나는 100번 1000번 넘게 사귀었어. 그러면 이게 제가... 너와 나의 눈높이야. 제가 한수 알려드릴까요?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해봐. 대하는지 해봐. 아 저처럼 진짜 해봐. 약간 여자를 좀 위해주는 말을 좀 해주세요. 알았어 해봐. 해봐. 예 네, 뭘 해요? 아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 나무가 너한테 네 말에 대답하게끔 네가 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아 근데 저분이 제 것도 음소거 한 거 같아가지고. 거봐, 너랑 나랑 음소거 했잖아. 근데 아까 그건 제가 오버한 거. 싸가지 없는 년. 근데 좀 싸가지 없긴 하다. 근데 그래 너도 이제 좀 남자로서 어?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까이면서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어우 자기야 미안해 내, 미안해 자기야 이 지랄 하세요? 예? 아니,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일생에서 제 처음 있는 아, 일. 오늘 처음 겪은 일이야? 네. 보통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바로 그냥 좀 넘어오죠 저한테 이제. 비영신. 어 자기야 어 사랑해 약간 이런 거. 아 씨발놈아 이 씨발 새끼 뒤질래 너. 그러니까 저한테 아 이 새끼 존나 애교 부리는 거 더 좀 나 저 죄송한데 혹시 학문자위 같은 거 아세요? 존나 진짜 개역겨웠어요 방금. 예? 제발 엉덩이에 이상한 거 넣으면서 응깃 거리면서 마이크에다가 애교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저는 안 하죠. 아 존나 이 새끼 약간 항자충이네. 아 인천님. 아, 왜 항자 하세요? 아 죄송한데 하나 여쭤볼게. 아니 왜 항자 하세요? 항자요? 예. 약간 항자충인 거 같은데. 항자는 안 해요 인천님. 그 인천님이 하시는 거 저한테 뭐 껴맞추시는 거. 아 항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저 오자합니다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 자위하고요. 아 아 더럽네 이 새끼. 아 진짜. 뭐가 더러워? 인천님 안 하세요? 그거. 예. 자연스러운 뭐 남자들 현상인데. 아 더럽다 뭔가. 아 개더럽네 이 새끼. 순수한 척 하세요. 본인은 더 더러운 거 많이 하셨잖아. 아니 네가 제일 더러워 이 방에서. 아 뭔 소리예요? 다들 숨기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런 어두운 내면을. 네. 아, 이 새끼 뭔가 더럽다. 저는 내숭 없이 얘기한 거고요, 그냥. 솔직하니까. 아, 뭔가 내가 봤을 때 한국인은 집에 우머나이저 같은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죠? 네가 쳐보시고요. 여성청을 생각해. 아니, 너 네 전용. 예. 그게 필요한가요? 그냥 바디워시로 닦으면 되는데. 아, 더러워. 좀 박치세요.
빨럼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어? 오, 이거 봐. 오, 남자들이 다 싫어하잖아. 아 이게 조금 그런가? 아 이건 좀 아닌가? 아니 근데 끝까지 전혀는 대답이 없네. 아 그런가요? 방장님 강퇴시키고 새로운 여성분을 받는 거 어때요? 새로운 여성분을 받는 것. 예 이제 그만 패스합시다. 저는 도라르방 같은 년들은 바로 그냥 덤프트럭으로 차버려요. 예. 아, 그건 좀 성 너무 시커. 예. 네. 오케이. 아니 방을 열지 말고 그냥 좀 저 도라르방년을 좀 내 보내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사람들 말 안 하니까 뭐 받아도 상관없죠. 아니 방에 쓸데없는 인원들이 너무 많은데. 왜요? 일단은 제일 필요하고요 저는. 네. 아니 한국 씨. 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왜 토크온에다가 자꾸 이렇게 해소를 하시냐고요. 아이 저는 현실에서도 잘 만나죠. 네. 여자친구 혹시 있나요? 아 지금은 없어요. 제가 만드는 지랄 언제는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언제는 없는데 있는 척하시고 왜 이렇게 여유로운 척을 하세요? 여자 한 번도 못 사게 본 새끼가. 전 여유가 좀 넘치죠. 전 당신이 보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여요? 그럼 사랑나무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달달하게 네. 잘 자라는 투로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달달한 투로 혼자 1인 상황극 해보세요. 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진짜 평소에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대화할 때 한번 해볼게요. 아 여보세요? 어 자기야. 어. 아 왜 웃으세요? 아 씨발. 아니 하지도 않아. 아 씨발 새끼. 존나 느끼하다. 야 이 개새끼야 존나 느끼해. 씨발놈아. 아 해봐. 아니 뭐 하지도 않아. 아니 해보라고요. 이거 먹히는데 이거? 일단 해볼게. 여보세요? 어 자기야 일어났어? 난 아까 일어났지 자기야. 어 자기야 오늘 뭐 데이트 오늘 가야지 오늘. 저기 통한다고요? 우리 그 인천 인제 우리 바다 가기로 했잖아. 우리 그 기차표 예약한 거 그거 이제 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가서 우리 진짜 좋은 밤 보내자 우리. 아 씨발 새끼 족같네. 아니 이 새끼 딱 전화하는 투 자체가 여자랑 사귀어본 적이 없어. 어? 전화할 때 아침이고 밤이고 저렇게 자기야 거리는데 어느 여자가 좋아합니까? 예? 아 당신의 느끼함은 초난강을 넘어섰어. 아 진짜 못소리시네요 인천님은 보니까. 와 존나 역겹다 이 새끼. 아 이건 진짜 완전 그 성시경의 약간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아니야 해서. 그냥 딱 들어보면 그냥 진짜 학문자유하는 사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제발 학문자유 좀 그만해주세요. 예? 몸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요? 예.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아예 안 흐르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아 근데 제가 미성이라서 그런 오해를 받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허벅지는 되게 탄탄하고 두꺼운데. 진짜 역겹네. 예, 허벅지가 진짜 말이에요, 제가. 여자친구랑 통화할 때는 전제적으로 남자스러운 네. 남자다운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 방에 여자가 없으니까 존나 이걸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팩폭해줄 여성분이 없네.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냥 이름을 부르죠. 성까지. 여보세요? 자기야. 완전 아니 근데 진짜 씨발 강자충이랑 똑같은 느낌이야 완전히. 뭔가 다른데. 아니 저라면 진짜 당자 하세요. 야, 당자가 낫다. 심지어 쟤는 하기 끝까지 하기라도 했지 본인이 민망해서 그만했잖아. 자기야 그래. 아니 이따가 오빠 그러면은 그때쯤 도착할 것 같은데. 자기 많이 춥지? 오늘 옷 좀 따숩게 입어 자기야. 목젖에다가 스트레스 존나 뽑고 싶다. 아 역겹네. 근데 저 같으면 바로 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아 여성분이 없으니까 좀 아쉽네. 방장님 방에 여성분을 좀 갈아 껴주시면 안 될까요? 다 쓴 건전지 갈아 끼는 것 마냥. 여사친 없나요 혹시? 아니 이 방에 민폐는 제가 훨씬... 봤을 때 사랑나무 저 새끼는 이미 지금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아니, 예? 너무,
너무 그렇죠. 저 AA 건전지 갈아주시면 안 되나요? 예, 건전지 좀 갈아주세요. 아이, 너무, 아이. 아니, 다른 여성분 있어야 얘기를 하죠. 아, 그 뭐지? 님 팬들 중에 여성분 없나요? 제 팬 중에서요? 네네. 다 미친년들밖에 없어서 안 돼요.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 이분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강퇴하기로 하죠. 아, 근데 여기 말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벙어리가 좀 많네요. 벙어리는 장애인 비하 용어예요. 왜 이렇게 장애인 비하를 서슴치 않고 하루 종일 하세요? 아, 그건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원챙이지. 야. 원챙이도 구승구 계열을 잘못 일컬은 나쁜 말이에요. 언챙이란 말 쓰지 마세요. 벙어리는 제가 죄송하고요. 구승구 계열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여기 마이크를 끄신 분 씨발남들이네, 이거 개새끼가. 갑자기 발작하세요, 인천이. 아니, 언챙이란 말 자체가 야, 인천이 갑자기 칼부림 하세요. 언챙이는 구승구 계열. 예. 이거거든요. 그게 뭐죠? 입이 이상한 사람. 예, 그러니까 입이 약간 좀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 입 끝머리 살짝 올라가 있는 분들. 입에 예. 여드름 난 것도 포함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구승국이야. 아, 다행이다. 옛날에 언챙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이버에만 쳐봐도 나온다. 아, 근데 똑똑한 척하세요 자꾸. 선천적으로 윗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것. 예, 이걸 보고 언챙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오늘 하나 알아갔네요. 이런 입술. 예. 아, 똑똑하시네. 역시 약간 아, 구순구 계열이네요. 구순구 계열이 아니라 구순구 아? 계열. 예. 아, 틀릴 수 있으니까. 일단 방장님의 진행 방식이 이 방을 루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떠납니다.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나쁜 새끼야. 수고해, 개새끼야. 예. 다른 분 가겠습니다. 방제. 드루방님. 네. 방장님. 방장님. 어, 고생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너 이렇게 토크온에서 증오성 컨텐츠 하지 말라고, 이 씨발 새끼야. 어? 무슨 컨텐츠? 싸가 좀. 무서워라. 증오성 컨텐츠요, 증오성. 아. 예? 아, 마이크, 마이크 누구야? 봐서나 꺼져, 장애인 새끼야, 그냥. 아, 씨. 왜요? 겁 넘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복동아. 예.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 아, 죄송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비하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네, 형님. 근데 오늘은 저한테 훈수 말고 방 주제에 맞는 대화 좀. 와, 요즘 애들이 이게 문제예요. 너 신태일 방송 보고 너 자랐지? 맞습니다. 어? 아, 게이뻔이... 이게 문제야. 이거 우와... 신태일이 문제다. 어? 어? 신태일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맞아. 신태일 방송을 보고 자란 애들이 이렇게 말을 막 해요. 패드립 치고, 장애인 비하드립 치고. 그걸 그대로 답습을 안 해. 개이 새끼가. 왜 살고 싶지 않냐? 왜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봐도 알잖아요, 형님. 영상 봐가지고 외국인 혐오증 생겼는데 저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시고요. 어. 자, 왜 살고 싶지 않은지 한번 야부리를 털어봐라. 네가 이제 나이가 21살이라 그랬냐? 맞습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나는 기억을 하지 다. 어? 복동이 닉네임은 비응신. 에휴, 한심한 새끼야. 공약 벌칙. 벌 100마리에게 쏘이기. 야라이, 한심한 새끼야. 좋아요. 제가 그래서 형님 말을 듣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숨도 안 자고. 뭔데? 정말 이대로 가다간 이제 죽겠다. 근데 나는 너같이 허황된 꿈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너는 네가 인터넷 방송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냐? 너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야.
나는 안 맞아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 근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할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네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맞지?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럼 나가 뒤져 그냥. 알겠습니다. 어우 재미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이 왜 나쁜 건지 진짜로 궁금하셔가지고 이 방을 파셨나요? 아니면 어그로용인가요? 제가 뭐 진짜로 궁금하... 방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서 이유 물어보려고. 방의 여성분에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분. 여성분? 왜 저 여기... 오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모티콘님이 여성분인데 저분한테 여쭤보세요. 마치 제가 성재기 성님처럼 느껴졌나요? 여성분, 이모티콘님, 방장님, 네. 여성분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는데요? 아, 이모티콘 이거 두더지 게임 아니니까 위로 올라와 보세요. 연예인 와버려가지고, 방장님, 네. 저렇게 선택적인 페미니즘을 하는 저 개같은 년들의 실태가 보이십니까? 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고 이 방송에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있다라는 것을 딱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사이버 그냥 페미인 척 밖에 나가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이 사이버에서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마치 재밌겠다 약간 일배충인 척 하는 것처럼 이 위장 페미짓을 하고 있는데 예? 아, 근데 인천 나을 저런 년들이 인천님. 대부분입니다. 인천님, 근데 저분이 페미니즘인지. 네, 인천 나을님. 예예. 근데 저는 여성들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거야말로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치비 씨,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페미니즘은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페미니즘의 암흑기, 우리나라의 암흑기를 가지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있는 이 이슈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관계 도중 녹취 금지 법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미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수단, 녹취를 해가지고 성관계 했던 것에 대해서 허위 미투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그 수단을 막아버린다는 게 될 말인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그럼 제가, 허위 미투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제가 인철나울님하고 이 주제를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마다 느낀 건 인천나울님이 어떤 공감을 못하는 분이 아니고 이해가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디폴트여서 여성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님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아시죠? 님은 남팸이세요? 네, 자동차를 설계할 때 남성 위주로 설계된 탓에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여성들이 사망할 확률이 남성보다 50%가 더 높거든요? 이런 거 모르고 계셨잖아요. 어디서 나온 일단, 자료죠?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그 책을 인증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요.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요? 네. 여성 위주 마치 그럼 님 말은 그냥 32년 김지영을 읽고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 페미니즘을 배운 것과 같네요. 예? 근데 그 책은 이제 소설 픽션이고 이 책은 이제 팩트를 기반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예. 네, 책 구성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여성들이 받는 피해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의학의 위험내층 모델들이 주로 남성 환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탓에 같은 입원 중에 사망할 확률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두 배가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의 생명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님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 있다면 좀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님도 지금부터라도 페미니즘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데올로기요? 네. 이데올로기란 발언하고요. 저 새끼랑 대화하면 재미없고요. 예.
어 이건 패하는 게 맞지. 어 런 할게요. 방장님 없어요? 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짭스트님 저는 동료 BJ인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저는 동료 BJ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 좀 다들 내려주시고요. 이 씨발 새끼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단해줄게. 네 배때제 청진계 갖다 줄 테니까 다른 새끼들 내리라고. 다 내려요? 그래 이 씨볼로마. 저는 닥쳐주세요. 저는 통치 전. 아가리 닥쳐. 아가리 닥쳐. 여기서 나보다 더 커리어 높은 새끼 없으면 아가리 닥쳐. 아 제이터 새끼들 존나. 청진기 내가 갖다 댈게. 네 배대지에다가. 아, 잠시만요. 다 내릴게요. 내가 이 계통의 화타야. 어? 10년을 어... 인방에서 썩었어. 나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BJ 있어? 혹은 스트리머 있어? 없으면 내려가 이 씨발 새끼들아. 병신 같은 것들이 자꾸 여기다가 여기저기서. 어? 자. 일단 내가 이 바닥에 화타. 내가 이 바닥에 어? 얘기해 줄게. 그래 얘기해 보자. 자, 일단 네 방송국 링크 좀 줘 보세요. 어, 링크요? 어, 링크 줘 보세요. 방송국 링크. 아, 지금 네. 내가 이 바닥에 함익병이야, 이 개놈의 새끼들아. 다들 아가리 닥쳐. 아, 코트는 그 비글즈 그 사람인가 보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선배 BJ한테 코트는 그 사람인가 보다? 아, 이 싸가지 존나 없네. 야. 입문 당. 아! 아, 예. 방송하기 싫어? 아, 하고 싶습니다, 형님. 그래. 네. 아니 혹시 죄송한데 그 래퍼 아니세요? 아 아니요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영상. 아니 이거 근데 네. 예전에 나랑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예 맞아요. 이 킬라그램 똑 닮은 새끼 이거. 어? 킬라그램이요?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왜 빵따리인 지금 현실이 싫어서 방을 판 거야? 아, 사실 빵따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 마지막 방송 몇 달이었는지 내가 확인해 보자. 친구야. 네. 너 몇 살이라 그랬냐? 어, 19살입니다. 아휴. 방송을 왜 하니? 사람들한테 웃음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 이 새끼 3딸이 빵딸이 1딸이 2딸이 1딸이 2딸이 4딸이 3딸이네. 네, 0딸이는 아니에요. 친구야. 네. 이렇게 하자. 그냥 여름 방학 체험, 겨울 방학 체험. 그냥 방학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자. BJ라는 길은. 어?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본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체험을 했다고. 아 우리 봉준엄 나이다. 우리 봉빡이들 어서오고 형님들 어서오세요. 해윙 하윙 바윙 베윙 다음에 봐요 바잉. 예 어서오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서오시고요. 해윙 하잉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친구야. 네네. 네가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해야 되는 이유요? 어. 어, 일단은 그냥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친구가 없어서. 재밌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넌 지금 감성팔이를 하고 있어. 어? 감성팔이요? 어. 아 근데 이건 진짜 팩트인데. 넌 지금 감성팔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너가 네. 현실에서 친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프리카 TV잖아. 네 그죠. 근데 너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너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그냥 그런 일방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야. 방금도 네 빵댕이 내밀고 카메라에다 네 그냥 똥빵댕이 그냥 내밀고 허리 숙여가지고 네 당구 치는 거? 누가 보고 싶을까? 너 같으면 네 뽕빵댕이 그냥 보면서 누가 당구 치는 거 보고 싶겠냐? 생각을 아, 아니죠, 해봐. 아니죠.
아니지. 네. 너가 객관화가 안 됐어. 닉네임도 네. 짭스트가 뭐야, 짭스트가. 아, 그래도 제 방송에서 어떻게든지 몇 개... 그냥 감스트의 네. 그늘에, 감스트의 그림자에 살짝 숨어 있는 그런 하루살이밖에 더 되냐? 왜 그렇게 아, 객관성이 역대... 없고, 왜 이렇게 주체성이 없어? 그 역대 커리어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주도적이고 주체성 있게 네가 방송을 하면 되는데, 네 커리어는 물론 다른 메이저 BJ 방송이나 유튜브에 한번 출연했다. 이거겠지. 아, 그, 아, 예, 맞지. 그렇습니다. 맞지? 네. 내가 안 들어도 알잖냐? 어? 근데 메이저는 아니고요. 친구야. 네. 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 인터넷 방송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요즘. 그건 유튜브도 맞죠. 그렇고. 하기 쉬우니까. 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너한테 선고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게. 나도 한 번쯤 유튜브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유튜브란 내가 아프리카를 하는 거고 내가 방송을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인생을 엑스트라처럼 살아왔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는 그 누구한테도 딱히 살면서 주목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인생을 엑스트라처럼 살아왔다. 그러면 너네는 시작할 때부터 벌써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네. 어? 얘들아.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할 거라면은 다른 일을 알아봐. 아,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아, 씨발로 말 안 통하네. 비응신 같은 새끼. 계속 해라 이 다른 일 알아. 예. 말을 해도 알아쳐듣지를 않으니까 이건 뭐 조언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 해보고 처망해 그냥. 이 유튜브랑 BJ라는 이 사회에서 이 낭인으로 남아. 걸음으로서 남아버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냥 하게 둘 순 없어. 난 솔직히 내 자식 새끼가 안 되고 있는 거 빵따리인 거 계속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한다? 나는 난 내 자식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할 거야. 나가지자 이 병신 새끼하고 바로 뒤통수 진짜 오발탄 1,2,3,4,5 오발탄으로 뒤통수 정빵으로 존나 세게 빡 때릴 거야. 나는 내 자식한테 1년 동안 해서 안 되면 접어야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되면 접는 게 맞아. 왜 안 되는 길을 계속 잡고 있어? 꿈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안 되는 걸 잡고 있는 것도 비참한 거야. 더 비참한 거야. 너무 냉정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화이팅 해봤자 화이팅 안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는 냉정한 법이지. 내가 말이 심했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근데 진짜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혼자 1인극 하고 있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인천 나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 맞네 병신 새끼야. 맞긴 맞네. 예,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네네. 아, 아니 조용히 하세요. 아 네, 죄송한데 이게 아 잡상인들 존나 시끄러운데 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잡는 새끼들 존나 시끄럽네요. 무식해님 방 관리 좀 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방 관리는 했고요. 좁은 수리자님은 제가 키우는 아 또 지금 방송 이 소리가 또 엮여요. 이게 소리가 또 약간 겹칩니다. 소리가 지금 또 겹쳐요. 아, 무식히 개대신형아 방관리하라고. 올려주세요. 방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방장님. 방장님 저 신고가 올려달래요. 맞네 찐이네요 이거. 지방방송이 너무 시끄럽네요 방장님. 네 지방방송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거고요.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편이에요. 그래도... 취하셨나요 아니, 방장님? 방장님 취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자꾸 너스레를 떠세요. 비영신아 강단있게 강단있게 방관리를 해주세요 방장님. 철구라
봐봐 방장아 네. 이게 문제야. 네가 방관리 안 하고 있어 지금. 방장님 뚝심 없죠? 역겹. 일단은 그 불법 트레저님은 강퇴할게요. 아~ 네네 강퇴해주세요. 네. 아, 시원하게 강퇴할게요. 그쪽은 시원하게 네. 하세요.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아 잠깐만 일단 겁 좀 줄게요. 겁 좀 아 또 방에 개대신이나 아 또 방에 오래 있었다가 또 유착한 게 좆대네 이 방도. 아, 존나 진짜 더럽다. 뭔가 아 뭐하세요 씨발아. 와, 아니 방장님 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 사람 장난감 취급하세요. 싸가지 없는 년아. 포트님이 너무 드립을 마냥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일단 주인님도 강퇴할게요 그러면. 아니 주인님 한마디 했는데요. 방을 비번을 걸라고 방장아. 비번을 걸고 비번을 안 걸어도 상관없는 게 지금 인원수가 꽉 찼고요. 인원수가 꽉 차도 네가 강퇴하면 그 자리 또 누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헛소리하면 넌 또 거기서 뇌조로잖아 병신 같은 네, 새끼야. 맞죠 이게 대신 골대가리 같은 년이 얘기를 해줘도 알아처먹지를 못하네 병신년이. 일단은 인천나을님 잘 진짜 들었고요. 멍청한 멧돼지 대가리네 인년. 근데 인천나을님 거울 한 말을 보시고요. 똑바로 하란 말이야 임마. 방 비번 걸어놓고 지금부터 네네. 이제 오디오가 겹치게 한 애들 내보내. 네. 알겠어? 네 보냈고요.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오케이 자 이제부터 네. 방장님 자 그래 방장님 그래. 얘기해 보세요. 방장님 아, 근데 방장님 너무 잠시만요. 예예 예. 주인님 아 씨발 또 개인 아, 지방 방송한데 그냥... 강퇴를 하라니까 방장아 제리를 또 안 하죠? 너 뭐야 이 빡빡이 새끼야. 내가 안 하잖아 이거 봐. 지방 방송을 끄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 아 방장 진짜 유착한 게 더럽네. 인천 나얼님아 왜요? 계속 아까부터 유착관계 하시는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 방에서 어느 정도 아니고요. 오래 있고 니랑 대화 좀 해봤다고.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면 강퇴를 하라고 이 개새끼야. 강퇴를 하는 이래저래라 빡빡이 새끼야. 머리도 잘하다 말해가지고 아, 안 웃긴데 방송은 개, 방장 계속 쳐웃어주네 비용신. 이게 유착관계가 아니고 뭔데. 왜 네 말하는 거에 영양가를 못 느끼니까 애들이 안 웃는 거겠지 빡빡아. 나는 웃기려고 한적 없는데 이 비용신아. 네 방장님 맞아요. 그냥 못생겼으니까. 아니야 제리야 쟤 인천나을 아니라고. 아 존들인가. 아, 방장아 방장아 방장의 부재가 바로 이거야 방장아. 아니, 방송을 봐봐. 방장아 이게 문제야 네. 이게. 네 얼굴이 문제야 얼굴이. 이런 돌대가리들의 향연을 봐라 방장아.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아 좀 닥쳐 코트야. 사람들 말 좀 닥치라고. 아 우리 지스팟 공략님께서 100개로 팬가입을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좀 닥쳐라 나와라. 왜 그러냐? 존나 때리고 싶다. 아니 별풍선 받은 걸로 리액션 했는데 왜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니 니들이 받은 거 아니면 닥치면 되는데 왜 내가 별풍선 받은 거 갖다가 시비야 이 개새끼들아. 어? 시비 걸었어? 아니 같은 시간에 토크온 하고 있는데 나는 별풍선을 받고 니들이 못 받는 걸 왜 나한테 나를 탓해? 이 개새끼들아. 리액션을 한 걸 가지고 지랄들이야. 내가 별풍선 받았으면 리액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나랑 입장을 바꿔서 네가 BJ라고 생각해봐. 네가 BJ인데 네가 방송하고 네가 별풍선 받았어. 리액션 해 안 해? 리액션 해 안 해? 씨발 새끼야. 아 또 우리 지스팟 공략 형님께서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도 맞박 존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나무 좋아요? 별풍선 나무 좋아요? 나이 참았고 나이 참았고 별풍선 받으니까 더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별풍선 몇 개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건 아닌 건데. 내려간지 아, 또 이 방 또 이지매하네. 비용신들 지들끼리 그냥 낄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니까 내려가는 거야 비용신아. 너를 탓해 너를. 넌 또 뭐세요? 어? 캣님은 캣님도 먼저 자기 탓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김진 새끼는 아까부터 빵댕이 존나 안 되네. 그러니까 김진호님 같은 경우에 진짜 병신 같은 게 쪽지록에서 방 열어주세요, 방 열어주세요, 방 열어주세요 보내다가 방 여니까 들어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그냥.
코트님 똥꼬라 빠는 거 말고. 아 너무 길다 방장아. 방장아 요약이라는 게 없어 너는? 말이 뭔데요 미친년아. 방장아 요약을 해 요약을. 돌대가리년아. 돌대가리는 그쪽 원스타일이 돌대가리는 건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공간이 톡톡. 저 새끼 지금 엉크 뜰까봐 마이크 쥐고 얘기하는 거 보소. 방장아 네네. 그렇게 비굴하게 똥꼬 날 거면 그냥 나가 이 개같은 년아. 근데 이거 어? 코트님아 PC방에 엄마랑 같이 왜 말해 그 코트님아. 아 카네기 캔 나 소리 꺼야겠다 병신 새끼. 바로 꺼버리고요. 카네키고요. 카네키라고 했고요 병신아. 카네키라고 했어 이 빡. 카네키라고 했어 이 멍청한 새끼. 아 제리도 끄고 제리도 끌게요. 예 왕들이도 끌게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아 방장아 너도 끌래 그냥.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다 수준이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 비응신 새끼들. 그 네? 바로 소리 꺼버리고요. 다시 꺼버리고요. 다시 끄면 그만이고요. 방장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나. 바로 이 새끼들 그냥 등에 업고 지금 저랑 한번 대립각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장년이랑 저랑 1대1로 얘기하면 말 못해요 인연. 다시 방장... 바로 꺼버리고요. 예. 방장. 네네. 1대1로 얘기해. 얘네들 등에다 네, 업고 지랄하지 말고. 네, 1대1로 한번 얘기를 해. 오케이, 오케이. 자, 네, 1대1 매치 가자. 오케이, 1대1 매치 가자. 이게 맞지. 이게 네. 진짜 남녀 평등이지. 그쵸, 그쵸. 사실은. 오케이. 자, 내려봐, 다른 새끼들. 네, 내려볼게요. 근데 일단은. 니랑 나랑만 있어야지. 인천마을님이랑 아, 또 안 내리네. 있다고요. 내린다고 해놓고. 아, 내리고 있고요. 오. 네, 인천마을님이랑 둘만 있자고요.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강간당하는 느낌이라 기분은 좀 좋같은데. 아 강간이라는 표현은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남자가 왜냐면요 인천당님 예. 얼굴만 봐도 잠재적 범죄자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고요. 아 지금 네.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네. 지금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 사실은 그것도 맞기는 한데요. 일단 무식해님이 제 얼굴에 대한 지적을 하려면은 본인 네. 얼굴부터 까야지 상대적인 겁니다. 아 예? 그것도 맞죠. 제 인신 공격을 하기 전에 님부터 네. 생각을 해보세요. 님 면상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그냥 구글에다 두덩여 치면 똑 닮은 게 바로 님이에요. 예? 뭐요? 다른 여자들처럼 그럼요?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존나 나와가지고 그냥 죄송한데, 코스염 나고 예 코트님아, 그냥 레드 보스턴 레드삭스 4번 타자 또 닮았죠? 예 그냥 인연 목소리만 들어도 용상 180은 칠 것 같아요. 이런 더러운 년이 이런 네. 미치광이 년이 나한테 갑자기 시비를 건다? 나한테 강간을 네. 한다? 죄송한데요 네. 네. 남자 바지 가랑이 근처에도 못 가본 년이 무슨 강간이고 네. 자시고 그런 걸 입에다 얹을 지금 그게 됩니까? 당신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남자랑 단 한 번도 시그널이 없었잖아요. 웬 줄 아세요? 네, 네 면상 때문이야 이 돼지 같은 년아 인도 코끼리 같은 년아 이 못생긴 년아 이 더럽게 못생긴 년아 코트님아 이 카피바라 닮은 년아 그 혼자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말씀하세요. 코트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코트님은 BJ가 아니고 유명하지 않다면 코트님 과연 옆에 여자가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인생 패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f 가정을 들어요. 네가 만약에 서울대 가지 않았더라면 네가 네. 만약에 사업으로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네. 만약에 방송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너는 네. 인생에서 이룬 것도 이룰 것도 없는 병신 무적행 인생이잖아 이 씨발년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방송으로 내 스스로가 성공을 했는데 개새끼야? 네. 너는 성공한 게 그렇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항상 인생 패배자들이 이렇게 가정을 들어요. 말이 예 말씀하세요. 뭐냐면 그쪽이 말렸죠? 말렸죠? 말 못하죠? 병신이죠? 네, 그냥 굴비 얼굴, 이빨로 그냥 개소리하죠? 그쪽 얼굴 보고 갔다고 말했잖아요. 그 인천 나얼님의 그 직업상 DJ시잖아요. 저런 거 까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못생겼어. 아 예예 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못생겼어. 자. 제가 네, 죄송한데 인천나을님 예예 예. 일단은 그 지금 머리 좀 다듬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싫은데요? 그 그러면 저는 머리를 안 다듬고 몇 일주일 동안 안 씻어도 님보다 영향력이 더 있어요. 님은 뭔데요? 님은 지금 씻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안 씻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아가리에서 창란적 냄새가 나는지 아가리에서 그냥 더러운 그냥 조개 네. 어리굴전 냄새가 나는지 아무도 아니죠. 모릅니다. 네, 왠 줄 아세요? 아니죠. 당신은 그냥 네. 익명이 숨어 있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네. 괴물 새끼에 불과하거든요. 휴대폰이라는 음성 매개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고요. 님은 그냥 익명성, 네. 익명 뒤에 모니터 너머에 그냥 있는 블루 PC와 같습니다. 네, 제발, 아니죠. 제발, 네. 그 저 구글에다가 블루 PC 좀 쳐보세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안 궁금하고요. 예? 근데 그 인천나을님 같은 경우에는 칼로 쑤시면 육즙이 흐를 것만 같은 그런 비주얼이시고요. 죄송한데 님은 쑤시면은 님은 네. 온 몸에서 쓰레기 꾸정물이 나올 것 같아요. 똥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나요? 탐켄지 닮은냐나? 네, 타격감 없고요. 저도 타격감 없는데 탐켄지 닮은냐나? 타격감 없. 근데 타격감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님이 탐켄지 닮은 그 외모로 네네. 저를 외모를 지적하는 게 상당히 어불성설이란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게 뭐냐면요. 님을 그냥 한 그 님을 그냥 냄비에 쳐넣은 다음에 물 넣어가지고 끓이면 그거 그게 바로 그냥 병신년. 아니 얼굴도 못 갈 거고 당신은 SNS 같은 것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어 미친년 갑자기 마이크 존나 세게 잡고 갑자기 흥분했죠? 이게 바로 멧돼지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지금 잠깐 모니터 꺼보시면 왜 인가로 뛰쳐 나오셨어요? 이 멧돼지년아? 예? 그 얘기를 왜 엄마를 보고 그런 말을 하시죠? 예? 엄마요? 어머니를 아 수준 씨발 아. 와 아 존나 더럽다. 와 결국 안 되니까 패드립 치는 수준 보소. 에라이 더러운 년아. 진거 인정하시죠? 아니 진 적 없고요. 와, 이 미친년 거기다 자존심까지 싸네. 그러면은 아니 왜 패드립을 치세요? 구구절절 그렇게 녹상 마시고요. 아, 왜 패드립을 치세요? 더럽게. 에, 예? 코트님아, 일단은 수준이 진짜 보이네요. 그러니까 코트님아. 와. 코트님. 진짜 개망난이 새끼다. 난 진짜 당신 같은 분들 보면은 나음당한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음당한 새끼. 님은 태어날 때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성욕 부산물 새끼예요. 예? 성욕 부산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나음당한 새끼야. 근데 그런 태어날 때 그 누구한테도 축복받지 못해가지고 병신 같은 년. 누구 하는 말이냐면요. 인천나을님 같은 그런 흉측한 괴물이 태어났는데도 인천나을님 어머니는 그거 좋다고 미역국에 있는 소고기 건져 드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와. 네? 와, 패드립 이제 대놓고 치네. 당신 진짜 수준 낮네요. 예? 역시나 성욕 부산물입니다. 이 새끼는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예? 이 새끼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뿐더러. 네네. 그 누구의 둥지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말 네. 그대로 성욕 네. 부산물입니다. 네, 코트님. 코트님. 예. 코트님. 예? 아, 저는 패드립을 치지 않습니다. 코트님. 예. 예, 왜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말이 없어졌네. 일단은 코트님. 예, 예. 그 다른 분들 뭐 올려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1대1로 강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또 안 강간을 제가 언제 했어요? 아, 아니, 죄송한데 저는 그쪽한테 관심이 없고 그쪽한테 성적으로 일도 끌림이 없어요. 그건 예? 좀 아쉽네요, 사실은. 네. 그쪽이 뭔가 남자에게 네. 좀 맛있어 네. 보이기 위해서 본인 네. 스스로를 예? 좀 이렇게 여자라고. 아, 나 한번 해본다고요. 시발려나. 해볼게요. 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윤태훈이요. 태훈이, 태훈이. 태훈이. 태훈아. 어때요? 아, 씨발. 와. 아, 욕을 하세요. 씨발로만. 노력을 하는데 병신 진짜 2년 개 짐승년이네. 어? 아, 네. 와. 여기 카메키 그냥 2년은 2년은 네. 그냥 네. 사이버상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싶나 봐요. 죄송한데 현실은 모니터 밖에 있어요, 니마. 예? 네. 왜 넷상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안 그런다고요. 돌머리 돌대가리 밥통 현실에서 대가리야. 못 하겠죠. 안 한다고요. 못 하겠죠. 남자들이 님 면상만 보면 대인질에 피하듯이 피하는데 누가 어떻게 님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들어줍니까? 예? 병신 좆돼지녀나?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나가 뒤지시고요. 예. 아니 여러분들 아이 저 솔직히 채팅창 보고 굉장히 진짜 좀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진정 전현이 좋으세요? 예? 녹음해서 듣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방금?
채팅창에 누가 그랬잖아. 녹음해서 듣고 싶다며. 올리려고 녹음 단 거 같은데 이름 물어보는 거 보면. 아, 내 이름을 녹음을 해가지고 올린다고. 전현이 간땡이가 진짜 부은년이 아니라면은 워마드에다가 자기 그 본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남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누군지 다 알 텐데. 어, 그럴 수가 없지. 난 깜짝 놀랐다 여러분들이. 아니 난 채팅창을 잘못 읽었어. 오케이 오케이. 쌀이 아, 아름이 10만개 받았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빨래님은 어떤 거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나요? 어, 뭐 주변 사람들이 뭔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성공을 하다거나 뭐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게 어떤 건데요? 주변 사람이 뭘로 성공하셨나요? 뭐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일이라던가 그런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뭐 돈은 많이 벌지만 거기에 대해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그럼 님도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이제 부럽긴 한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이제 방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벌면 되는 건데 왜 박탈감 느끼세요? 뭐 박탈감은 네네. 기분이라는 건데 그거를 뭐 제가 우울증 그럼 왜 걸릴까요 사람들이? 아우 재미없어. 상당히 노잼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싸우다 안녕하세요. 지쳐셨나요? 님 목소리 들으니까 아, 또 갑자기 전투 안녕하세요. 본능이 또 끌어오르네요. 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잼민이 새끼들도 토크온 하나? 아니, 근데 인천나울님. 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들어와가지고. 아, 괜히 저기 저한테 나대지 인천나울님. 마시고요. 예. 인천나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봤어요. 저 아세요? 님한테 한 얘기들 아니에요. 아,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아이 족밥 새끼들 더럽게 겨우르네 이 비응신들이. 뭐요? 뭐 한타까리 할래? 어? 한타까리 하면요. 아 존나 무섭다. 네? 하면요. 와 나의 한심한 새끼들.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말투가. 그러니까. 아유 비응신 새끼들아.